네, 안녕하세요. 윤스키라고 합니다. 윤스키 리더십의 저자 윤스키이고요. 저는 자기소개할 때 저 성격 좋은 윤스키라고 합니다. 사람의 성장을 돕고 또 그분들 격려해드리는 그 일이 저한테는 사명감처럼 느껴집니다. 그 일이 너무 좋고 또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성장을 돕고 격려한다 해서 이제 성격 좋은 윤스키라고 소개하는데 아마 들으시면서 무슨 너무 스킨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름이 저 독특해가지고 되게 좀 왜 윤스키라고 하셨을까 이게 실제 본명인가 궁금했거든요. 네, 다들 물어보세요. 그냥 전화로 들으시는 분들은 윤스키? 숙희. 네, 윤숙희. 그래서 음식점에 예약하면 윤숙희 여자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윤숙희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건 사실 본명이 아니에요. 제 본명은 김윤재고요. 그 한국 이름은 김윤재인데 제가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러시아로 이제 유학을 가면서 친구들이 이제 제 한국 이름을 발음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 끝에 윤자를 남겨놓고 이제 아실 법한 차이콥스키, 도스토옙스키 같이 그 스키를 딱 붙여서 너는 우리의 윤스키다. 아. 그렇게 친구들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벌써 25년 더 넘게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한국 이름은 옛날 친구들, 가족 지인들만 쓰시고 저도 제 이름을 안 씁니다. 아, 그럼 이제 보통 그냥 윤스키라고 소개하고 실제 윤스키 많이 쓰시는군요. 네네. 근데 이게 일종의 러시아식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러니하게 러시아식도 아닌데 우리가 느낄 때, 듣는 사람이 느낄 때 러시아 느낌이 나는 정도. 사실 러시아에서 스키가 붙으면 그거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차이콥스키는 우리의 김씨, 임씨, 박씨.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성으로 하는 사람은 없죠. 아, 그쵸, 그쵸. 그래서 표트르 일리비치 차이콥스키면 표트르라고 부르지 차이콥스키 이렇게 부르면 되게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듯이 무시하는 태도예요. 이 성을 부르면. 그래서 그렇게 안 쓰는데 저는 그냥 윤스키로 이렇게 씁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러시아 말씀하셨는데 중학교로 이제 중학교 때 마치시고 가신 거죠? 네네. 그 중학교 마치고 뭐 러시아로 간다? 되게 흔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왜 러시아로 가시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러시아라는 나라 이제 유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됐던 시기가 93년 4년 그때예요. 그때 이제 중학교 다니면서 이제 유학을 가냐 마냐라는 고민을 했었고 이제 뭐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감당이 안 되든지 가망이 없든지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 됐든 저는 미국 또 다른 나라 어디 있나 이거를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고민해 보시던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저한테는 그 두 가지 옵션이 딱 주어졌어요. 그래 가고 싶으면 미국 혹은 러시아로 가라. 이제 그 선택의 기로에서는 오히려 선택이 쉬웠어요. 유학을 가냐 안 가냐는 사실 고민이 좀 됐었는데 이제 가족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이제 혼자 이제 어딘가로 가야 되니까 그게 사실 중학생에게는 좀 엄두도 안 나기도 한데 그런 과정에서 일단 가자라고 결정됐을 때는 러시아로 선택하는 건 너무 쉬웠어요. 첫 번째는 희소성.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그 당시에도 유학 가는 사람 많았어요. 그렇죠. 이제 뭐 부모님이 같이 가시는 경우도 많았고 따로 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또 하나 한국인이 필요할까 그 생각에 들었고 이제 러시아는 일단 희소성이 있죠. 그때가 소련 붕괴되고 아직 그 소련 냄새가 그냥 막 느껴질 때예요.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이제 체제로 돌아서면서 러시아에서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자본주의 경쟁 사회의 느낌이 확 나요. 그런데 그 당시 소련에서는 러시아에서는 그 느낌이 많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로 가게 되면 좀 다르겠다. 특별하겠다. 뭐 지금 조기 유학 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주재원 자녀들 아니면 문학이나 예술 이쪽에 완전히 기초 과학에 꽂혀서 막 가시는 그런 선구자들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소성과 이제 언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러시아어에 대한요? 러시아어 자체라기보다 어느 나라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는 이제 필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컸고요. 영어는 필수니까 지금 안 배워도 어차피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컸고 러시아어 뭐 다른 언어를 하나 이렇게 배워놓게 되면 가면 배워질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배워놓으면 3개월간 한다. 약간 그런 생각에 희소성과 언어 그게 제일 컸고 그리고 제가 이제 94년도에 이제 가기로 결정하는데 그 한 해 전에 러시아를 한번 가봤어요. 거기 갔더니 정말 그 편의점
뭐 밭에도 전지현, 네. 뭐 송혜교 이런 사람들이 네. 막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서 그 마치 그 네. 꿈나라에 온 것 같은 네. 그런 네. 중학생 때 아. 사춘기 소년의 그 설레임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였지 않나. 근데 그러면은 이게 집안이 좀 부유하셨던 건가요? 유학을 선택하셨다는 게 좀 궁금해서. 이제 유학을 저희 집안은 아주 평범한 중산층이었어요. 네. 아주 평범한 중산층이었고 네. 이제 러시아 유학이 그렇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영국 같이 막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유학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었고 오. 그리고 일단은 가야 되면 그 교육에 대한 비용은 뭐 부모님께서 이제 서포트 하실 정도의 형편은 됐었는데 네. 이제 제가 갔던 그 환경은 특히 이제 그때는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다운돼 있을 때니까 네네. 오히려 한국 사람으로 가는 거는 거기서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아~ 환경이었어요. 물론 제가 갔을 때는 네. 거기가 뭐 편안하게 원룸 얻어가지고 네. 막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네네. 사실 초반에는 그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러시아에는 빵이 두 종류다. 오, 네네. 빵이 있다, 네. 빵이 없다. 아. 그 정도로 이제 공급자 중심의 이제 시장 자체가 정해놓은 거 구매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갔을 때, 치약이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 막 그런 식으로 친구들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갔을 때는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려운 보릿고개 겪으신 네. 분들께는 뭐 드릴 말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마음껏 원하는 거 먹던 그 삶과 거기 가서 기숙사에서 주는 음식만 먹고 네. 뭐 먹고 싶어도 뭐 없는 그런 걸 조금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유학하는 데 있어서 막 부유해야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학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없으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내가 한국이 편하고 익숙한데 미국도 물론 이제 선진국이라 하지만 미국에 가는 것도 사실 두렵기도 하고 네. 러시아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 건? 이거 같아요.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잖아요. 네네네. 그럼 중학생이 유학 가는 거 당연히 떨리겠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저랑 친구랑 둘이 가는 네. 거여가지고 그게 이제 많이 위안이 됐고 네. 한 가지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외지로 떠나는 자체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람을 움직이는 건 네. 흔히 말하는 당근과 채찍이죠. 그렇죠, 그렇죠. 뭔가 되게 원하는 당근이 있든지 네. 채찍으로 맞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든지 네, 네. 그러니까 고통이 있든지 아니면 대단한 어떤 보상이 있든지 네, 네. 두 가지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유학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었던 건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이제 삶에 대한 고민을 잠깐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더 덜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꿈같이 좋은 세상이면 가는 데 어려움은 없겠죠. 네. 가는 게 오히려 어렵겠죠. 네, 네,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국에서도 뭔가 이런 잠깐의 그 사춘기 때 했던 삶의 고민이 있었고 네네.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뭔가 새롭게 해보고 싶다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삶에 대한 고민은 뭐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네. 한국에서 뭐 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것 같아요. 네네. 어떤 필요한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은 이제 그 요소가 굉장히 큰데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중학교 시절을 보면 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좀 평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네. 왜냐면 공부 안 해도 마음이 편한. 그래서 저는 노는 게 진짜 좋았어요. 네. 사람 좋고 친구 네. 좋고 네.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고 네. 이제 제 어머니가 학교에 오셨더니 네. 선생님께서 저희 그 당시에는 지금은 다른 적성 검사도 하는데 IQ 테스트 정도만 했었어요. 네. 그걸 보시고 선생님께서 야 너는 조금만 하면 되는데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닌데 왜 그러냐. 그래서 어머니 오셨을 때 이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이 혹시 친구들이랑 잘 지내냐고. 저희 아들이 뭐 안 하는 건 아닌데 뭐 네.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면 공부로 성공할 건 아니니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요. 친구들이랑 잘 놀면 그걸로 됐어요. 이제 어머님께서 저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왔던 어려움은 네. 이제 저는 학교를 그렇게 잘 다니는데 네.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 운동 잘하는 친구들 다 골고루 놀았어요. 네. 그 중에 가깝던 친구 중에 이제 엄친아가 있었어요. 네, 다 잘하는. 네. 이제 그 이렇게 계기가 됐는데 네, 네. 처음으로 제가 입 밖으로 내는 네, 이야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네. 같이 교회도 다녔었어요. 오, 네. 이제 제가 전도해서 교회도 다니고 네, 네. 전도라기보다 그냥 같이 교회를 갔는데 네, 이제 네. 제가 그때 중등부 회장을 맡았었어요.
그때는 뭐 되게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 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네. 늘 가서 있었으니까 네. 회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엄친아는 굉장히 진지하고 똑똑하고 명철하고 뭐 사고도 바르고 좀 어른스럽고 그러고 저는 그냥 망나니 같은 네. 모습으로 살았는데 네. 그때 저한테 충격이었던 건 이제 그 중등부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네. 그 우연찮게 저는 일찍 그 장소에 갔는데 네. 그 이제 전도사님 이런 분들하고 네. 그 제 친구와 거기서 먼저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뭘 뭐? 그 이제 어떤 중등부에서 어떤 결정해야 되는 거기를 제외시키고 네, 그러니까 아, 저는 네. 그냥 흔히 말하는 바지 사장 같은 바지 반장이었구나. 네. 네. 근데 뭐 그런 의도로 하신 게 아닐 수도 네, 있어요. 네. 그냥 뭐 어쩌다 어쩌다 얘기가 네. 나온 걸 수 있는데 그렇죠, 그때 그렇죠. 제가 인식했던 건 뭐야? 공부 못하면 여기서도 소외되는 쓸모 없어? 약간 그런 충격이 있었고 네네. 약간 좀 스스로 그 약간 자기 연민 같은 걸 느끼고 싶었던 거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 중학생 수준에서 그걸 해석하는 네, 거는 네. 충격적이었고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네. 실제는 뭔지 모르지만 네, 네. 실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전혀 네. 그분들은 전혀 모를 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저는 그 사건을 봤을 때 아, 이 안건은 이미 결정돼서 나한테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러면서 나도 필요한 존재이고 싶은데 공부한다면 공부 못하면 안 되나? 라는 그거에 뭐 이제 그 후에도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죠. 근데 저의 시도는 굉장히 어린 아이의 시도? 관심 받기 위한 시도가 막 장난치고 떠들고 네, 막 그쵸, 이런 식으로 하면 그쵸. 사람들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그 이제 사춘기 때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시 해보고 싶다. 네. 근데 여기서는 못 해먹겠다.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네. 아, 그 느낌 뭔지 알죠? 억울하다. 네. 그리고 그때 사실은 아까 우리 네. 집안이 부유했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때 저희 집안이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네. 약간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지금을 보면 이제 현금, 네. 현금이 없었던 거예요. 아. 아버지 자산이 묶여 있었던 거. 근데 형한테 제가 들었던 건 네. 야, 우리 집 돈 없으니까 너 행동 조심해. 사고 싶은 거 다 사달라고 하지 마. 뭐 청바지, 뭐 가방 뭐 이런 거 사고 싶잖아요. 중학교 때. 그때 저는 우리 집 어렵나 보다. 이제 그 생각이 처음이 들어서 나도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나도 이제 내가 나 스스로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 헝그리 정신이 생기는 상태에서 갈래 말래 할 때 가고 말 거야, 갈 거야.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 네, 그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 마음이죠. 네, 사실은 그게 네. 제 해석이 이제 뭐 건강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면 네. 좋은 계기가 됐던 건 맞아요. 좋은 계기가 결과적으로 맞아요. 네. 네. 아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에 가셨을 때가 중학교 마치시고 간 거니까 네. 이제 고등학생 때 가신 건데. 그렇죠. 그 중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이제 네. 갔어요. 네. 최대한 빨리 가야 돼가지고. 그 러시아에서 그 막상 이제 딱 가니까 어땠어요? 러시아. 네. 일단은 추웠습니다. 언제 가셨는데? 2월 달이에요. 엄청 추울 때네요. 네. 네. 그래서 한국에 졸업식을 네. 앞두고 이제 막 겨울 방학 뭐 이때 갔는데 네. 엄청 추웠고요. 그때 눈이 막 무릎 위로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쾅 누웠는데 네. 제 몸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옆에까지 눈이 보이는 네. 그걸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이제 영화에서 보던 거. 네. 그래서 러시아는 그렇게 춥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제 러시아는 이제 제 마음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 이야기를 하면 그 따뜻한 경험들이 네. 많아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처음 갔을 때는 네. 너무 힘들었죠. 언어 때문에? 모든 게 생소했어요. 모든 게 생소했었고 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더니 네. 약간 이런 생존 모드로 긴장감을 딱 가지고 안테나 네. 키고 이제 버텼던 것 같아요. 처음 6개월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아마도 나는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고 그쵸. 나 스스로 자립해야 되라는 네. 그 두 가지가 네. 저를 거기서 견디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시면서 러시아에서 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은 네. 뭘 배우신 것 같아요? 이제 러시아에서 고등학교에서는요 저의 네. 어떤 인생관과 삶의 방향 뭐 이런 큰 그림들이 조금씩 이제 윤곽을 갖춰가는 네. 아주 초기 그 스크래칭 네. 그 스크래치라 그러나요? 그 처음 그리는 거 네. 스케치하는 네. 스케치구나. 네. 네. 그 드래프트 그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네. 감사한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 이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는 필요한 존재가 네. 되고 싶고 그리고 나도 뭔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한번 자립하고 싶다라는 네.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러시아를 딱 떨어졌는데 네. 러시아에 딱 모스크바에 내려서 지금 아실 수도 있어요. 전에 레닌그라드였고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이름이 하고 있는 그 도시가 네. 이제 제2의 도시였어요. 문화예술 황금기 네. 때 수도였기도 하고 이제 네. 거기까지 가는 기차가 8시간이에요. 오.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는 비행기로 가고 네. 기차역까지 가서 8시간 기차를 타고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네. 기차에 이제 저의 정말 평생 은사님이시죠. 그 김광신 목사님이라고 네. 이제 저희 둘을 데리고 이제 거기까지 가주셨던 분이세요. 최근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네. 이제 그런데 그때 그분께서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는 기차관에서 딱 부르셔가지고 저랑 제 친구 둘이 있는데 네. 러시아어 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1부터 20까지 세는 거. 그리고 지금도 기억해요. 네. 이름이 뭐니? 몇 살이니? 내 이름은 뭐야? 그 세 가지 질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네네. 그걸 딱 가르쳐 주시고 네. 이거 시간 얼마나 걸렸니? 한 30분이 안 걸렸어요. 네. 그 30분이 안 걸렸는데 이분이 해주신 말씀이 그 하루에 단어 20개 문장 3개를 외우고 이렇게 3개월만 하면 우리 일상에서 쓰는 모든 웬만한 표현들, 단어들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모르겠어요. 대표님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성문 기초영문법 네. 그 초록색 책 있어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네. 책을 마스터하지 않으면 영어 네. 못 배운다는 생각이 저를 완전히 그쵸. 딱 가다두고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했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예. 그리고 막 거기에 막 뭐 SO 막 주어 예, 뭐 목적어 다 써가면서 막 기계적으로 하는 애들 보면 저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도 모르겠고 성문 기초 영문법을 안 되면 말을 못 하겠다라는 그 저를 제안하는 생각이 너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차에서 생각이 깨졌어요. 아 단어 20개 외우고 문장 3개 3개월이면 웬만한 말은 다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생각을 전환시켜주고 이제 러시아 말을 배우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네. 왜냐면 러시아 고등학교 시절의 그 모든 경험은 어떤 몇 가지 기본 토대가 있어야지 그 경험들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물꼬를 탁 터주신 분이 그 은사님이신 김광신 목사님이셨고 이제 그분이 해주신 또 하나 저의 네. 평생의 모토가 됐던 게 뭐냐면 네. 그 당시 종이에다가 그분이 손수 써주신 15가지 수칙이 있었어요. 네. 지금 너무 안타깝게도 그게 없어요. 지금 원본이 그걸 벽에 붙여놨다 뭐 옮기다 네. 이사하다 뭐 사라졌어요. 네. 그 기록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저는 그걸 액자에 넣어놨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런데 그 15가지 수칙 중에 기억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네. 너는 국가대표다. 그 어떤 의미였냐면 제 고등학교가 이제 소련 붕괴되고 이제 설립된 학교로 네네. 러시아 학생들 그리고 구소련 탄탄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네. 뭐 그런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 네. 탄탄탄 아이들이 같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룹이 세 개예요. 러시아 아이들, 네. 탄탄탄 아이들, 네. 그리고 두 명의 한국인. 거기에 제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은 존재했지만 네. 일상화되어 있지 않았고 이제 막 한국에 랜선 깔리기 시작할 그 시점에 네. 거기 모뎀 겨우 쓸 때예요. 국제 전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대한민국을 모른다였어요. 들어봤어도 모른다. 네. 거기에 대해 알아볼 방법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학교를 가면 너희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모든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기준이 된다는 거. 대한민국의 기준. 네. 네. 너희들을 보면서 아 한국 사람은 이렇구나라고 처음으로 개념이 생긴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국가대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한국에서 나는 필요 없는 존재다. 약간 그런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렇죠. 갑자기 국가 필요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네. 이러고 있는 그 네. 사춘기 소년에게 네. 야 너 국가대표야 너 말과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너는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거야. 그게 뭐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인데 그 네. 민감한 저에게는 너무나 큰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국가대표구나 그러면서 진짜 국가대표 같이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 전체를 보면 네. 저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언어도 그래서 좀 빨리 배우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나는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네. 정말 저희 사관학교 같았거든요. 네네. 저희가 남자 기숙학교예요. 딱 고등학교 4학년, 4년만 모여있는 거기에 사관학교 같은 데서 제일 새벽에 일어나서 활동하고
당시에 이제 홍정욱 씨의 네. 칠막칠장. 칠막칠장. 네. 그 책을 들고 갔어요. 유학 가는 사람은 다 들고 갔던 책인 그 당시, 것 같아요. 그 당시입니다. 어, 막 거기서 밤새면서 네. 공부했던.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점호 시간이 있어요. 네. 저는 화장실 가서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 정도 학구판은 아니었는데 네. 적어도 제 그 간절한 마음이 네. 거기 조금 담기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활동하고 아침 운동할 때도 저는 다 졸려 나올 때 저는 이미 잠 다 깨 있고 그리고 수업도 이제 막 다 정해져 있으니까 따라가는 건 열심히 하잖아요. 거기서 선생님들한테 일단은 한국인으로서 공손했어요. 야단마저도 감사합니다. 이게 버릇이 돼 있었거든요. 거기서 러시아 문화에서는 막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막 책상 확 뒤집고 막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 문화 충격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했고 친구들과 관계도 원만했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이유가 네. 한국에서 운동했던 거 네.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또 드럼 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악하고 운동 이 두 네. 가지로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거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4년이라는 시간이 저의 인생에서는 정말 가장 알찼던 시간 같아요. 그리고 졸업할 때 저희 명예 전당 같은 게 있어요. 네, 네, 네. 그 젠틀맨 상이라고 네, 네. 올해 젠틀맨 그 상을 주는데 네. 생각도 못했는데 선생님들이 저를 뽑으신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뽑으셨는데 이제 그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셨는가 러시아 학교에서 왜 한국 학생이 이걸 받냐. 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언급되면서 이제 잠깐 거기서 주춤했는데 그 선생님들께서 아니다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는 게 맞다. 그래서 선생님 학생 투표가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뽑혔어요. 야. 그래서 뭐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네. 저는 그거예요. 그 나는 국가대표다라는 그 작은 저의 생각의 네. 변화 하나가 그러니까요. 저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줬고 네, 그쵸.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사는데 그 작은 변화가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그 상이 뭐 대단한 뭐 오스카입니까? 뭐 노벨상입니까? 근데 저에게는 크죠, 인생의 그래도. 중요한 의미를 네. 가르쳐준 상이었어요. 그치 엄청 크죠. 그래서 제가 네. 경험한 게 방학 때 한국으로 오잖아요. 네. 그럼 저는 여전히 망난이에요. 아, 여전히 공부하나 놀던. 그러니까 친구들이든 어른들이든 옛날에 저를 대하듯이 네. 대해요. 네. 근데 러시아에 딱 가면 네. 친구들에게 저는 진지한 사람,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저한테 와서 조언을 구해요. 선생님들도 저한테 상의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네. 두 개의 다른 세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시작점이 네. 그 전환점이 어디였는지 저는 알게 된 거죠. 아. 되게 의미가 있었네요, 진짜. 네, 그 기차에서 그 김광신 네.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두 가지. 그러니까요. 그 국가대표라는 단어가 진짜 주는 힘이 네. 진짜 완전 삶을 바꾸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목사님이 진짜 딱 찔러주셨네요. 그거 필요한 거를 딱. 네. 저의 인생에 정말 네. 꼭 지금도 이제 감사한 그 몇 가지 상황 중에. 그럼 거기 4년을 계셨던 건가요, 러시아에서? 고등학교만 4년 있었고요. 저는 이제 총 12년을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아, 총 12년을? 네. 그럼 이제. 고등학교 마치시고 한국에 다시 오신 건가요? 아니요, 계속 남아 있었죠.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고등학교면 16살 그 정도 되니까. 네, 한국. 거의 20대를 거의 이제 러시아에서 보내신 거네요? 네. 아, 10대 중반부와 네. 중후반부와 20대. 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에 오시게 된 계기는 뭔가요, 그럼? 한국에 네 정착하게 된 경우는 네. 코로나죠. 아 코로나 때문에. 아. 그것도 다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 또? 아, 이제 러시아로는 안 가고요. 러시아는 네. 이제 2007년도에 나왔고 네네. 그리고 제가 잠깐 프랑스에 있다가 과테말라에 있다가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한 10년 정도를 미국에서 일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도 했기 때문에 네. 한국에 집을 얻어서 아내하고 네. 딸은 한국에 있고 네. 저는 미국에서 일을 해서 아. 이렇게 왔다 갔다 10년을 있었어요. 아. 1년에 한 절반 정도는 네. 이제 미국에 있고 네. 한국에서는 지금의 우리 코로나 시절 재테크 하듯이 저는 이미 10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한국에서. 아.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원래는 저희가 미국 이제 들어가는 거 비자와 거주 등록 다 끝내고 네. 가려는 시점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하던 교육 과정도 다 캔슬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잠깐 타임아웃 하다가 네. 한국에 그냥 남자. 그래서 남았죠. 이제 한 2년 좀 넘었어요. 한국에 아예 그냥 제가 풀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고등학교 시절 러시아에 보내셨으니까 그 우리나라 이제 학생들 보면은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대학. 대학을 어떻게 좋은 데 갈 것이냐 이것만 이제 고민하고 그게 모든 관심사잖아요, 사실은. 러시아도 그런가요? 어떤 거예요? 나라의 관심사죠. 네. 러시아는 어땠나요? 러시아는 네. 제가 가서 느낀 건 네.
행복의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 러시아에서. 네네네. 우리나라는 행복은 성적순이잖아요. 네. 뭐 아니라 외치는 광해 외치서 외치는 소리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네. 받아들여지는 네. 건 그치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네. 행복은 성적 없이는 어려워. 그쵸. 이게 그러니까 다 명문대 보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요. 네. 저는 한국에서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그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맹목적으로 한국 교육이 나쁘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보내신 분들이 그 대학원, 그러니까 해외 교육 저는 다는 모르겠고요. 네. 제가 접해본 러시아 교육이나 제가 갔던 나라의 교육들을 보면 네. 고등학교 교육은 오히려 쉽더라고요. 근데 대학으로 가고 대학원 갈수록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들은 건 대학까지가 어렵고 이제 네. 대학부터는 좀 시험시험, 좀 시험시험 간다라고 네. 했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한국 분들이 유학 오셔가지고 네.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은 네. 막 한국 교육 어쩌다 저쩌다 뭐 주입식이다 막 욕해도요. 네, 네.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보내신 분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는 그런 돌파를 경험해 본다 생각해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일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빨리 경험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외에서 남의 나라 말로 공부할 때 정말 도저히 안 되고 머리에 막 그 연기 나고 막 김나고 못하겠고 이 상황에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 고3 때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아... 저는 이게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 시스템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러시아의 어떤 차이점과 좋은 점을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한국 고등학교 네. 대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절이 그냥 나쁜 부분만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고 견디세요. 근데 그때 고등학교 때 그 돌파를 못 해본 분들은 네. 거기서도 돌파할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국가 경쟁력의 하나의 요인이라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 가서 느꼈던 거는 네네. 거기도 입시 준비합니다. 오. 입시 준비하고 좋은 데 가려고 해요. 네네. 그런데 그게 그 거기에 관심을 두는 그 비중 자체가 좀 달라요. 아. 왜냐하면 그 제가 갔던 러시아는 이제 90년대잖아요. 네네. 그 전에 소련 시절은요 미래가 계획되어 있었어요. 대학을 가서 요걸 하면 너는 어느 직장에 갈 것이고 그쵸, 여기 몇 년이라면 네. 집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너의 미래는 이럴 거야 라고 딱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네네. 심지어 의사보다 청소부들이 돈을 더 잘 벌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의사들은 돈을 주는데 일은 열심히 하고 공부할 거 엄청 많은데 실제 가난해요. 청소부들은 몸으로 때우는 일인데 알아요. 15년 하면 아파트 생기는 거. 그리고 돈도 더 잘 벌어요. 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우리는 뭐 사자 들어가야지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기준도 요즘 많이 바뀌잖아요. 네, 많이 바뀌었죠. 예. 그것처럼 거기서 제가 봤던 건 아, 한국에서 말하는 좋은 대학, 대기업, 땡땡땡 하지 않아도 뭔가 다른 게 있겠구나. 아, 그리고 거기서 제가 느낀 건 고등학교 대학을 준비하는데 그 이제 거기도 부유한 네. 그런 어떤 이런 어떤 그 당시 러시아로 치면 이제 고위 관료직에 있었던 분들의 자녀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러시아가 막 변혁할 때 빠르게 돈을 버신 분들 그런 분들의 자녀들도 저희 학교 왔었어요. 이제 사립학교이고 기숙학교이다 보니까 오는데 그 중에서 교육열이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더 부유한 집일수록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건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의 특징은 이제 제가 그게 이제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걸 이제 거기서 경험한 게 탄탄탄 지역의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 탄탄탄 지역은 네. 러시아도 그 당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어려웠던 나라인데 네. 탄탄탄은 여기서도 훨씬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같이 있는 막 같이 막 뒹굴면서 같이 잠자고 운동하고 네. 놀고 하는 그 친구들 중에 네. 어떤 아이들은 극빈층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분쟁국에서 온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에서 뭐 일제시대 뭐, 네. 뭐 6.25 말로만 네. 들었지 사진으로만 봤지 그게 뭔지 몰라요. 그쵸, 그쵸. 저희 세대는 그냥 너무 편안한 그쵸. 세대 네. 그 당시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는 세대였고 그쵸, 그쵸. 우리는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이러면서 아픈 거 다 챙겨 막 이런 시대잖아요. 네, 그쵸. 근데 제 친구들을 보니까 아파도 아프다고 못하는 세대예요. 아... 거기 아이들은요 학교 수업 중에 막 총소리 들려가지고 막 대피하고 이런 건 비일비재하고 길가리 가는데 길거리에 이제 죽어있는 사람들 수도 없이 보고 심지어는 폭탄 테러 같은 거 거기서 막 네. 가족들 죽고 이런 거 다 경험하고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행복한 기준은 좋은 대학 가는 거
학교 성적 잘 받는 거, 내가 마음에 드는 좋은 뭐 전자기기 사는 거, 네. 그 당시 워크맨 있었거든요. 이런 거, 아니면 이쁜 여자친구 사는 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이들에게 보면서 입시 당연히 중요하죠. 네. 입시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내가 노력하고 돌파했던 그런 걸 보게 해주는데 그게 다가 아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단이다. 이 중에 하나의 양자택일이 아니고 네네. 이게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만큼 더 있을 거라는 거기에 대한 그 가능성을 열어준 게 러시아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부가 그 전부인 거잖아요. 그 기준의 전부인 거잖아요. 공부이냐 아니냐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뭐 탄탄탄한 아이들이든 뭐 러시아의 사회든 그럼 거기는 공부 말고 어떤 선택지가 있는 건가요? 거기는 네. 공부는 사실은 좀 네. 우리나라도 6.25 이후를 보세요. 정주영 네. 회장님이 뭐 대학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 나올 수가 없었겠죠. 네. 예. 그래가지고 네. 거기선요 좋은 대학은 대학인데 이건 뭐 필요하고 뭐 아니면은 뭐 학력 때문에 갈 수 있는데 네. 여기 가야지 되는 건 아니라는 게 어려서부터 그 생각에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네. 그 아이들은 내가 챙겨야 되는 가족이 있어요. 먹고 살려야 되는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갔는데 투잡은 다 뛰어요. 주유소에 일하고 뭐하고 일하고 네. 근데 단순히 나 먹고 살려고 용돈 벌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챙겨야 되는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저희 그 하나 친구는 그때 네. 그 가라간다라고 하는 도시 카자흐스탄에서 온 친구였는데 네. 아버지가 이제 공부하는 도중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이제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그 아이가 대학은 되게 똑똑해서 대학은 갔는데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제가 대학교 저는 부모님이 학비와 이런 걸 지원해 주시니까 나름 원룸을 가진 굉장한 부르조아였거든요. 네. 제가 그래도 당시에 막 그 네. 당시 10년 된 우리나라 네네. 옛날에 아실지 모르겠어요. 포니 뭐 브루사 뭐 이런 네. 브리사 네. 뭐 그런 차들이 있었어요. 네. 깍두기 같은 차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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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러시아 차를 제가 사서 타고 다녔어요. 저는 나름 저희 세계에서 부르조아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집에 많을 때는 한 7명까지 원룸에 살았어요. 오, 그때 그 탄탄탄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시고 학교는 못 가고 살아야 되니까 일식집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일식집에 일을 하는데 그 아이가 일을 하다가 이제 똑똑하니까 금방 주방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일식이라는 개념이 러시아에 확 들어올 때예요. 네. 그 아이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낼 수 없는 아이디어. 네네. 근데 살아남아야 되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가족들 다 책임져야 된다는 그 의식이 있으니까 생각의 구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자기 팔을 담보로 네. 마피아한테 돈을 빌려서 일식 체인을 두 개를 열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다 관리할 테니까 네. 투자 비용 다 환수하고 네. 다 회수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내가 관리해야 돼. 그때부터 나오는 수익은 반반으로 나눕시다. 제안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말이 그렇지만 자기 말로는 네. 팔이 잘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한테 큰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걸 했는데 3개월 만에 네. 원금 회수를 해준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나서부터 얘는 그걸 운영하면서 50대 50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쌓아가지고 맥도날드보다 그 일식 체인이 더 많았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부자가 되니까 저희 고등학교 동문들을 다 데리고 미국 여행까지 시켜줬어요. 와. 근데 그게 공부만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그 생각의 틀이 없기 때문에 삶을 삶으로 대한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학교가 기숙 이제 사립학교고 러시아 이제 경제가 바뀌면서 학비도 비싸지고 막 학교도 옮기고 되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문을 닫냐 마냐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 친구가 학교 딱 와가지고 뭐 도와줄 거 있냐 그랬더니 이제 고정 비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만큼이 빵꾸가 나니까 학교가 운영이 안 되고 그때 애가 학교 자립할 때까지 거기 다 메꿔줘요. 이야, 대단하다 진짜. 근데 그게 네. 학교 가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일단 대학부터 갔겠죠. 네. 근데 이 아이들에게는 그 틀이 없으니까 삶이 허락하는 환경 속에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하나만의 예가 아니고 다 자신의 삶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찾아가요. 학교는 one of many. 내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 그 부분에는 생각의 차이는 큰 것 같아요. 아, 그건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기본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대학은 나와야지. 네.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이 확실히 있는 거잖아요. 네, 확실히 있어요. 그게 진짜 우리나라 특수성이네요, 그냥. 네. 예, 다른 나라는 이제 그런 게 아예 없는 거고. 꼭 굳이 대학 나와야 돼? 이 생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도 되고 네. 안 가도 되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사항이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필수사항이잖아요. 뭐. 그쵸, 예. 아. 그래서 그 차이가 커요. 거기는 뭐 새로운 게 있으면 그러니까 새로운 거 시도해보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틀 A, B, C, D로만 해야 돼가 아니고 어찌됐든 가면 되잖아 네. 해서 자기 식으로 가요.